롯데시네마에서 만나요. 되게 예쁘다. 가사는 맞지? 그럼 내가 먹게. 상처받을 뻔했니? 참치 마요. 밑에는 제 거, 위에도 제 거.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건 안 봤네, 나도. 교주 살인 사건. 리터? 원래 이런 옷을 입고 슈퍼맨으로 오늘 여행 출발한 신청식에 이 기쁜 날 교수님 마지막 찍힌 사진이라고 찍힌 사진이라는 영상 최고의 인기인 박기생입니다. 박기생 오원씨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 나오셨나 잠깐 나오 가자 많이 잘한다. 오, 짠님 완전 좋게 해놨네. 진짜 좋다. 그거 하나에 발라야지. 여기 여기. 미리 이쪽으로 가봐. 이렇게. 기어 챙겼어.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어때? 오랜만에 봤다. 근데 이쪽이 조금 확실히 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쁜 이거 여기다 드시면 되는데. 아이고 화났다 화났다 미용해서 화났다. 가자. 지금은 점심시간. 강사님 오늘 재택인데 점심시간이라 카페 가요. 그리고 진한 거를 발라주면 오는 오빠 너 옆에 탁 써놨대? 레알 그대로야? 레알 그래, 똑같아? 내 내일 또 보여줄게. 오, 예, 예. 향 좋다. 벌써 무슨? 뭐지? 미란다 올세 말고 먹고 싶어. 아, 무슨 거? 얘 왜 이렇게 웃기지? 하루만 말을 해봤어. 나한테 좀 서로 나도 대화를 좀 하게. 예? 뭐야? 아니? 내 마음 보여? 보여? 네.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왜 그러냐? 맞아 맞아 악담을. 어. 참 희한한 병이다 그게. 내 말이 그래? 뭔가 뭐 그 칼 될 수도 있다고. 약간 그건 있어. 없는 세상에는 아들이 나을 것 같긴 하거든. 나는 근데 아무나야. 원래 됐다. 어디 갔어? 말리고 있어 길이야. 말리고 줄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나
나중에 다 말리고 줄게요. 아, 햄버거 먹고 싶긴 한데 먹을까 말까. 잠시 후 오른쪽 북부 간선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저희 집이 중랑군데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굴이 지금 가는 데까지 5분밖에 안 걸려요. 차도 안 막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닐라 콜드브루 하나랑요. 그란데로 주시고요. 햄 루꼴라로 할게요. 배워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루꼴라 샌드위치인데 이거 스벅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존맛 튀겨. 얘는 진짜 뜨거울 때 맛있고 식은 별로야. 막 퍼진 건 안 좋아하는데 식는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식으면 맛없어. 맛있어. 소개해도 되는 상태인지를 보고 알려드릴 네? 거고요. 될까요? 네, 이거 당근 할 거여가지고. 아, 그냥 가죠. 네네. 요거 진행하시기로 지금 66,000원. 66,000원도 배꼽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네.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것도 혹시 같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네네. 그거 간 제일 기본 점검까지 한번 진행해드릴게요. 아, 네. 쓰레기통 샀어요. 이게 유명하더라고요. 바뜨야 제품 스테인리스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유명하대요. 오, 생겼고 은근 감성템이네. 그 안에 거리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걸어둘 수 있고 음식통 안에 넣고 이렇게 하면 봉투가 고정이 돼요. 오, 좋은데? 아니, 저 시사. 쓰레기 버리고, 차 수리 맡긴 거 찾으러 갑니다. 참치 야채 쭉 동그랑 땡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 땡. 맛있어? 귀에 똥차. 나 지금 행복해. 에야. 그거 제일 근데 이거 더 먹어도 되는데 매워. 어떻게 생각해. 저는 턱 보톡스 맞으러 가요. 집에서 편집하다가 깨울 시간 돼서 맞으러 갑니다. 근육이 자란 게 느껴져서 1년이거든요? 1년 넘었지. 항상 그 얼굴이 부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얼굴형? 이런 거에 되게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최근에는 이제 살이 쪄서 좀 안 물어보시긴 했지만 좀 얼굴 관리하는 얼굴형 관리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종종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가격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남자 자식이. 안에 겉에 캐준 감자가 맛있게 감싸주는 계란찜 피해 없습니다. 정말 맛있겠네. 맛있다. 짠! 엥? 사과 떡볶이 2주 만에 받았어요. 이거는 타는 쓰레기에 버려주세요. 됐어. 짠! 이거 제가 지난번 일상 영상에서 맛있다고 한 거. 순살밖에 없어서 순살로 사왔어. 한 24개 할까? 우리 에어컨이야. 통새우 만두. 오! 와, 오빠 1인분밖에 안 들어있어. 완전 비싸지만 비싸니까 안 태우게 잘 구워야겠다. 있지? 쌀 때부터 그 계란과 껍질 사이에 있는 껍질. 와, 그래. 떡볶이.
만두. 와. 뭔가 명랑하더라고요. 치즈? 응. 완전 겉바 속촉 올 것 같습니다. 겉은 다 속촉이. 전요. 떡볶이, 새우만두, 허니콤보 같은 치킨. 떡볶이 맛있지? 아, 떡볶이 맛있다. 야, 살 찌워서. 이게 빡치지 않는다. 뒤에 있는 거 봐달라고. 네? 만두 맛있다. 새우가 맛있네. 맛있네. 색깔로 먹으니까 더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난 흑살 싫어하자. 닭가슴살 치고 부드러워. 감히 얘기하는데. 앉아. 오빠 이제 화면에 정길이 봐. 화면 저런. 야. 진짜 귀엽다.